안녕하세요. 킨더뮤직 코리아 남승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집에서 즐겁게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음악놀이를 좀 하나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놀이에 앞서서 일단 어떤 노래로 해볼 건지 우리가 노래를 한번 잠깐 배워볼게요. 노래 제목은 Stop Another Dot고요. 자, 여기 옆에 지금 화면에 아마 악보가 띄워질 건데, 자, 요그 악보를 한번 보시고 노래를 한번 배워볼게요. 가사는 정말 쉬워요. Oh, will you walk, walk, walk and walk, walk, walk? Oh, will you walk, walk, walk and stop on a dot? Oh, will you walk, walk, walk and walk, walk, walk? Oh, will you walk, walk, walk and stop on a dot? 자, 2절은 점프하는 거예요. Jump, jump, jump and jump, jump, jump. Oh, will you jump, jump, jump and stop on a dot? Oh, will you jump, jump, jump and jump, jump, jump? Oh, will you jump, jump, jump and stop on a dot? 자, 이번에는 뛰어볼 거예요. Ready, go! Run, run, run and run, run, run. Oh, will you run, run, run and stop on a dot? Oh, will you run, run, run and run, run, run? Oh, will you run, run, run and stop on a dot? 네. 자, 노래 재밌죠? 노래 가사는 Will you walk, walk and stop on a dot? Jump and stop on a dot? 그 다음에 run and stop on a dot. 자, 이 활동은 노래 가사에서 보는 대로 아이랑 걷다가, 일단 수업하기 전에, 아이랑 놀기 전에 바닥에 혹시 집에 뭐, 이렇게 뭐 색상지라든지 아니면 뭐 스티커 좀 바로 떨어지는 거라든지 뭐든지 바닥에 좀 표시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닥에 이렇게 이렇게 그냥 놓아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런 게 없어도 뭐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저희가 킨더뮤직에서 수업할 때는 이제 동그란 마커 같은 것들을 바닥에 이렇게 쭉 깔아놓고 활동을 하긴 하는데, 그게 그런 뭐 준비할 게 없으시다면 준비 안 하셔도 되고, 혹시나 뭐 색상지 같은 거 잘라서 동그라미 같은 거 바닥에 놓는다고 했을 때는 아이들이 탁 밟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게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바닥에 어떤 포인트들을 살짝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 안에서 이제 음악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걷다가 stop on a dot 할때 stop 하고 이제 그 바닥에 어떤 dot 위에 딱 서는 거고요. 또 will you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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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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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에서는 계속 이렇게 점프를 하다가 또 stop on a dot 또 3절에서는 will you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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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조심조심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신나게 뛰다가 또 stop on a dot 이렇게 하는 활동이에요. 자, 이런 활동들은 그냥 되게 단순한데? 자, 이 활동은 어떤 효과들이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막 움직이기 때문에 대근육 발달이 기본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또 stop on a dot, stop 하는 순간에 아이들이 막 움직이다가 딱 자기 조절을 해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기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또 그런 활동이기도 하죠. 그리고 노래에서 stop on a dot, 엄마가 멈춰! 이렇게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번만 반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stop on a dot, stop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거든요. 자,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신체를 딱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좀더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는 리스닝 스킬을 함께 키울 수 있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대근육 발달시키고, 또 자기 조절 능력 키워주고, 또 리스닝 스킬, 를 함께 키워주는 그런 이 활동으로 Stop on a dot을 아이들과 즐겁게 해볼 수 있답니다. 자,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조금 더 마치 내가 킨더뮤직 선생님인 것처럼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좀더 재미있게 접근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음악을 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집에 혹시 뭐 탬버린이나 뭐 간단한 뭐 소고? 혹은 뭐 롤리팝 드럼 같은 이런 간단한 드럼류 혹은 없으면 그냥 밀폐용기 플라스틱으로 된 밀폐용기도 괜찮아요. 그걸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아이랑 함께 걸어보세요.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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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
그러면 와 우리 승현아 우리 이번엔 높이 점프 한번 해볼까? 점프! 점프!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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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and stop. 너 빨리 달려보기도 할 거야.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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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and stop. 이런 식으로 미리 그 노래에 맞춰서 할 활동들을 그냥 미리 꼭 연습해 보듯이 한번 신체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은 미리 어떤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예습하거나 연습하는 과정이라는 접근보다는 신체가 먼저 한번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움직임으로 한번 더 이 신체가 기억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아이들이랑 같이 움직여보고, 자, 우리 노래에서 스탑이 나오면 우리 같이 재미있게 멈춰볼 거야. 자, 해서 음악 틀어놓고 다시 아이들하고 활동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활동들은 사실은 한 돌 지난 친구부터 한 36개월 이전의 친구들한테 가장 맞는 활동이에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걷는 것 이외에 다양한 그 신체 움직임들을 많이 해보면서 신체 발달을 시켜줘야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의 아이들이 가장 재미있게 놀 수 있고 가장 효과적으로 놀 수 있는 그 놀이들이고요. 만 3세 걸음마 시작한 시기부터 세돌 전의 아이들까지, 만약에 혹시 뭐 4살, 5살 세돌 이후의 친구들하고 놀 때는 이렇게 우리 뭐 멋있게 걸어볼까? 이제 걸어보는 것, 뭐 점프하는 것, 뛰는 것 앞에 뭔가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좀 넣어주시면 좋아요. 뭐뭐처럼 가상놀이를 하듯이 뭐 아주 멋있게 걸어볼까? 또는 캥거루처럼 한번 높이 뛰어볼까? 또는 뭐 와, 이번에는 우리가 치타인가 봐, 엄청 빠르게 달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하면서 놀고, 스탑 바나다 하면 이제 스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스탑하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만약에 바닥에 엄마가 무슨 동물 모양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또는 뭐 어떤 빨간 동그라미 여러 가지 색깔을 깔아놨다면 그 똑같은 그 색깔에 관련된 대화를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방법도 또 재미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그냥 무작정 틀어만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음악을 틀다가 stop, banana, 탈 때 이렇게 약간 퍼즐을 살짝 눌러서 그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도 굉장히 교육적으로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자,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런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시고요. 자, 이 뒤에 연이어서 노래 전곡을 연달아 붙여드릴 테니까 이 부분 이렇게 플레이 하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즐거운 킨더뮤직 음악놀이 시간 오늘 아이들과 함께 해보세요. 감사합니다.